아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, 또 아이의 마음 이런 걸 많이 알아봤어요.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. 예. 거짓말, 도둑질, 맞아. 문제 해결 방법, 친구 관계, 마음의 연결 이런 건 다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쪽 처방 나갑니다. 네. 이제 실천이 남았는데요. 3, 2, 1 피노키오 법칙입니다. 네, 피노키오. 네, 제가 왜 피노키오라고 했는지 아마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예요. 네, 여러 단계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네, 그 힘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인데요. 그래서 3, 2, 1 네,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아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훈아. 왜? 엄마 할 얘기 있는데. 왜? 앉아봐. 이걸 준비했어. 이게 뭐냐면은 경훈이나 엄마나 충동성을 딱 느끼겠다 싶으면은 이걸 잠깐만요. 이걸 드는 거야. 그러면은 3초 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이거 그거잖아. 뭐? 뭔가 그 스튜디오에서 오윤영 선생님이 영상 문제 잠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잠깐만요. 네, 잠깐만 멈춰봅시다. 아니. 네, 잠깐만요. 끊어봅시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하는 거야, 알았지? 게임 몇 시까지 할 거야? 많이. 잠깐만! 잠깐만요. 왜요? 생각하고 말씀하세요. 7시까지 한다. 지금 몇 시인데? 5시 7분. 한 시간 어때? 뭐 해줄 건데? 돈 쓰게 해줄 거야? 치킨 먹고 싶은데 나. 잠깐만요. 네. 생각하고 말해요. 그래, 엄마 말도 한 시간. 오케이? 오케이. 고마워. 손발 씻었나? 응. 잠깐만요. 3초 생각하고 말하세요. 씻었어요. 엄마가 너 씻는 거 못 봤는데? 피가 너무 나지? 아, 동민이 변기 물 안 내리고 갔다고 얘기할 때 그때 들어가서 씻었어? 응. 자, 우리 해볼까? 학원에 가기보다 친구들과 놀고 싶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논다. 두 번째. 내려치고 그냥 친구들과 논다. 이 두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? 1번. 1번. 학원에 갔다가 충분히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래, 잘했어. 하이파이브. 자, 학교가 가기 싫다. 이거 아주 아주 경훈이한테 중요한 단어 문장인 것 같다, 야. 자, 참고 간다. 뭐? 대학 당할 짓을 한다? 왜 문일이야? 그 중에 또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참고 간다. 그래,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실천하는 거야. 잘했어.